안녕하세요. 자, 칵테일 수업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만들어 볼 칵테일은 엄청 간단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만드는 방법을 쭉 보시고, 그 다음에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같이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2번 봉투를 열게 되시면 딱 이렇게 3개만 들어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세 개의 재료, 그리고 우리 필요한 기구, 그리고 기타 꾸미는데 필요한 아이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쉐이커가 필요해요. 칵테일 쉐이커. 자, 잘 저번 시간에 닦아서 말려 두었겠죠?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양을 재는 직어가 필요해요. 직어도 잘 닦아서 깨끗하게 말려 두었으면 꺼내 오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항상 쓸 거라고 말했더니 잔. 여러분들 칵테일 만들 컵이 필요하겠죠? 이 투명 컵 아니면 집에 예쁜 잔이 있다면 예쁜 잔을 준비해도 좋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 소개를 해드리면요. 자, 이렇게 유리병에 든 오렌지색의 물체가 있을 거예요. 요거는 오렌지 주스예요. 오렌지 주스인데 탄산이 좀 들어가 있는 오렌지 주스를 준비했고요. 두 번째, 이 병에 들은 게 너무 신기하죠? 이게 뭘까요? 색깔이 일단 되게 새빨간 건 알겠는데, 요게 오늘의 주인공이 될 그레나딘 시럽입니다. 요거는 석류 맛 시럽이에요. 궁금하다면 지금 한번 먹어봐도 좋아요. 요 그레나딘 시럽을 오늘 주로 해서 두 가지 칵테일을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. 자, 그 다음, 이게 웬 영어가 이렇게 써 있겠죠? 요거는 진저 에일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 진저가 어떤 건지 아나요? 영어로? 진저는 생강을 말해요. 자, 진저에 생강, 탄산이 들어있는 생강 음료입니다. 음료수니까 먹어봐도 좋아요.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그냥 다 먹어도 되고요. 여러분들 한번 맛보고, 아, 이게 이런 맛을 가진 재료구나를 깨달았다 나중에 칵테일이랑 비교해보면 좋겠죠?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너스인데, 저번 시간에 쓰다 남은 우리 이 레몬 칩 있죠? 이 레몬 칩이 있다면 준비해주세요. 없다면 뭐, 다른 걸로, 집에 있는 과일로 대체해도 되고요. 선생님 생각에는 오렌지 칵테일이 들어가니까 오렌지가 있다면 오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없다면 우리 저번 시간에 쓰다 남은 많이 남았죠? 이 많이 남은 레몬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우리 첫 번째 칵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칵테일 이름은 선라이즈라는 칵테일이에요. 원래는 데킬라 선라이즈라는 칵테일이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 데킬라는 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청소년이라 먹을 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킬라 선라이즈에서 데킬라를 뺀 선라이즈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재료는 간단합니다. 여기 오렌지 주스와 그레나딘 시럽, 석류 시럽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. 자, 만들기도 아주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거예요. 우선 자기가 준비한 잔을 앞에다가 잘 두시고요. 자, 우선 오렌지 주스를 먼저 쓸 겁니다. 오렌지 주스를 얼만큼 넣냐? 진짜 쉬워요. 가득 부어주세요. 가득인데 얼만큼 가득이냐? 한70% 정도 부어주시면 돼요. 우선 한번 따라 볼게요. 그냥 잔에 바로 따르세요. 자, 칵테일 잔에 선생님은 가득 부어보았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거 한병다 따르면 여기에도 가득 찰 거예요. 자, 가득 따랐다면 이제 그레나딘 시럽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. 우리 직어에다가 부어줄 거예요. 얼만큼? 여기 조그만. 까먹지 않았죠? 여기 0.5온스, 여기는 1온스. 우리는 여기 조그만 0.5온스를 쓸 건데요. 이 0.5온스 가득 필요가 없어요. 혹시 큰 잔에 만드는 친구들 있다면 0.5온스 가득. 그리고 선생님같이 작은 잔에 만드는 친구는 0.5온스보다 조금 덜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직어 잡는 법 잊지 않으셨죠? 여기 검지와 중지 사이 껴주시고, 여기 가득 따라한 거 보이시나요? 한요 정도 선생님은 따랐어요. 한 60%, 7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걸 어떻게 하냐? 이거를 칵테일에서는 빌드 기법이라고 해요. 쌓는 거예요. 우리 저번 시간 레모네이드 만들 때도 느꼈을 건데, 이거는 훨씬 더 극명한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. 자, 직어를 잘 잡고 위에서 어떻게? 가운데다가 퐁당 잘 빠트려 줄 거예요.
얼만큼 본인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시면 돼요. 선생님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. 지금 잔해는 걸다 따르지 않고 요 정도 남았어요. 양은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되고요.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, 태양을 닮은 데킬라 선라이즈. 우리는 무알콜 선라이즈가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칵테일을 보시면 아래는 아주 새빨갛게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가라앉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오렌지 주스가 보이죠?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의 선라이즈 칵테일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기서 선은 태양이고요. 라이즈는 오르다라서 우리 아침에 해 뜨잖아요. 해 뜨는 모습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칵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아래 정말 태양 같고 위에는 정말 예쁘게 해가 떠오르는 하늘 같죠? 아주 예쁜 그라데이션이 된 칵테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칵테일을 쌓아 올려서 다양한 색깔을 내는 칵테일을 빌드 기법이라고 해요. 빌드는 여러분들 빌딩 아시죠? 빌딩이 높잖아요. 이렇게 쌓은 거예요, 높게. 그런 기법을 말해요.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칵테일, 선라이즈 칵테일이 완성되었습니다. 네, 첫 번째 칵테일 잘 만드셨죠? 우리 지금부터는 두 번째 칵테일 만들어 볼 겁니다. 두 번째 칵테일은 우리 요 진저 에일. 우리 잘안 먹어봤죠, 평소에. 이 진저 에일을 활용해서 칵테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두 번째 칵테일은 셜리 템플이라는 칵테일이에요. 배우의 이름을 딴 거고요.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 칵테일인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칵테일은 쉐이커가 필요해요. 자, 쉐이커를 우선 열어주시고, 쉐이커를 준비해 주시고, 쉐이커에 진저에를 넣을 건데, 진저에를 얼만큼 넣냐? 정확히 레시피를 보면 적당량이라고 써 있어요. 근데 친구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정해줄게요. 큰 잔을 친구들은 두번 넣어주세요. 선생님은 잔이 작기 때문에 한 번만 넣을 텐데, 여러분들은 두 번씩 넣어주세요. 1온스 큰 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따라서 두번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뭐를 넣을 거냐? 이 그레나딘 시럽을 넣어줄 거예요. 그레나딘 시럽을 얼만큼 넣을 거냐? 0.5온스만큼 넣을 거예요. 여기 0.5온스만큼 넣어주세요. 선생님은 0.5온스보다 반만 넣을게요. 왜냐하면 진저유도 반만 넣었으니까. 이렇게 넣었으면 이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. 이게 주의사항이 있어요. 흔들 때 너무 세게 흔들면 터질 수 있어요. 간산이 들어갔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뚜껑이 열리지 않게 조심히 흔들어 주세요. 엄지로 꽉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여러분, 너무 세게 막 많이 흔들게 되면 탄산이라 쉐이커가 열릴 수 있어요. 조심히 꽉 잡고 여러 번 흔들지 않고 10개 정도 적당량만 흔들어 주세요. 자, 이제 뚜껑을 열어 주세요. 다 흔들었다면. 그 다음에 준비한 칵테일 잔에 따라 주면 됩니다. 자, 따라 줬죠?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칵테일 양이 좀 부족해요. 다들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. 그럴 때는 요 진저일 있죠? 진저일을 적당량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. 남은 양을. 이게 실제랑 카메라랑 색깔이 똑같지 않아서 지금 선생님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시는데 되게 좀 자몽빛이 나는 석류 자몽 중간에 좀 주황빛이 많이 도는 칵테일이 됐어요. 자, 그쵸?
이렇게 셜리템플 칵테일은 완성이고요. 여러분들 한번 맛을 보시게 될 건데요. 생강맛이 많이 나서 싫다 하는 친구들은 사이다를 대신 넣어도 맛있다고 하네요. 칵테일에 만들 때 조금 맛이 없다면 나만의 칵테일로 변경시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진저에일도 조금 넣고 사이다도 조금 넣으면 훨씬 맛이 덜 하겠죠? 그리고 여러분들 이 칵테일을 시원하게 먹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얼음을 조금 넣어주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얼음을 쉐이커에 같이 넣고 흔들어주면 시원한 칵테일을 맛볼 수 있겠죠? 그렇게 해서 만들어줘도 되고요. 여러분들 지금 만든 칵테일 이름은 셜리 템플 칵테일이고 영화배우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귀여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칵테일입니다. 원래 무알코올 칵테일이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지금까지 칵테일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. 오늘은 두 가지 칵테일을 만들어 보았어요. 우리 다음 시간에는 번외편으로 조금 더 맛있는 걸 만들어 보낼 거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과제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. 안녕.